안녕하십니까. 웹스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 김용만 과장입니다. 파트나 어셈블리의 복잡한 설계 정보를 제거하고 형상을 단순화하여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디피처 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 다 함께 보시죠. 큐! 솔리드웍스를 사용 중인 업체와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파일을 변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스텝이나 IGS 또는 어셈블리의 복잡한 파일을 단일 파트 파일로의 변환 말이죠. 설계 정보의 노출이 우려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환 시 형상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변환된 모델을 불러와 진단 불러오기를 실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특정 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이나 IGS로 저장 시 정밀도 옵션을 솔리드웍스에서는 지원하지 않아 형상 오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디피처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필요한 바디 제거로 시작합니다. 파트에서는 바디를 제거하고 어셈블리의 경우 부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존하고자 하는 구멍 등 특정 피처를 선택하여 형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이 피처 제거가 완료되면 다른 사용자가 세밀 항목이 제외된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3D 컨텐츠 센트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파일을 개별 파트 파일로 또는 설정으로 저장할 수 있고 원본 모델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원본 파일과 연결도 가능합니다. 디피처를 사용해 완료된 모델입니다.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서 확인 결과 상세 정보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본 모델의 구멍 가공 마법사로 작성한 구멍을 다음과 같이 카운터 싱크로 설계 변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피처 됨에서 디피처 업데이트를 선택하면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디피처의 파트 기능이었습니다. 디피처 기능을 사용하여 다양한 부품으로 이루어진 어셈블리 상세 정보도 쉽고 빠르게 제거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에서는 세부 정보를 제거하고 해당 부품 그룹 사이에 모션, 즉 메이트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전 파트 작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옵션을 적용하여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디피처가 된 상태의 어셈블리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피처를 사용한 어셈블리에서도 원본과 동일한 메이트 모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멍 등의 피처가 원본과 동일하게 형상이 유지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디피처 기능을 활용하여 모델의 세부 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형상 오류를 최소화하여 협업 설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웹스시스템 코리아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에 방문하시고 솔리드웍스의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